굿모닝 비트코인. 11월 13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할 장서원이고요. 비트코인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에서 약한 초록불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전날 대비 0.38% 다소 약하게 상승한 8,7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 또한 0.34% 상승한 18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리플만 1.2% 하락한 0.2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을 통해 본 암호화폐 시가총액 2,400억 달러. 점유율은 66.1%로 전날보다 0.1% 상승한 상태를 보이고 있네요. 1위부터 10위까지를 살펴봤을 때 높은 순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6위에 위치한 라이트코인이 1.71% 정도 하락, 10위 위치한 스텔라가 3.36%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10위권 순위권 밖으로 넘어갔을 때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는 건 18위에 위치한 코스모스가 4.49% 하락하면서 4.1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39위에 위치한 V시스템즈가 3.63% 하락했습니다. 이외에는 큰 하락폭을 찾아보기는 힘든데요. 17위 네오가 10.23%로 상승세를 이끌고 있으면서 12.4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32위에 위치한 데크레드 또한 10.54% 상승한 23.3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동향에서도 큰 폭으로 거래량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볼 수 없는데요. 9위에 위치한 코인에그가 86.43% 거래량 증가했고, 그 밖에 18위에 위치한 페트 비트코인 39.27% 거래량 증가했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빗썸 5.5% 상승했고, 56위에 위치한 업비트는 7.95% 하락한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시장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보실 텐데요.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전날 대비 0.99% 상승한 10만 1,021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1.07% 상승한 21만 6,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큰 폭으로 상승한 비트코인 종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트러스트버스가 2.44% 하락, 피르마체인이 1.61% 하락하고 있네요. 업비트에서 살펴본 비트코인도 비슷한 동향을 보이면서 현재가 1,021만 5천원, 전날 대비 0.46% 증가한 금액을 보이고 있고요. 트론이 2.7% 상승하면서 22.8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 밖에도 디크레드가 7.07% 다소 유의미하게 상승하면서 27,0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퀸텀 또한 4.9% 상승, 네오는 11.51% 상승하면서 14,4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 밖에 코스모스는 5.4% 하락하면서 4,800원에서 선을 지키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썬더토큰이 4.88% 하락하면서 11.7원 찍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외 뉴스, 비트코인 뉴스에 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은 트위니지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통화 발행 소문을 공식 부인했다는 소문입니다. 트위니지 중앙은행 BTC가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통화를 발행했다는 최근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1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위니지 중앙은행은 BTC가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했다는 소문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중앙은행은 이 보도자료에서 BTC의 디지털 통화 솔루션 수용과 이 솔루션 확립을 위한 외국 기업과의 협력 약속에 관한 소문에 대해 BTC는 이들 근거 없는 주장과 정보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은행 CBDC를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당장으로 암호화폐 이디나르를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지난주 러시아 타스통신이 트위니지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개발 및 발행 사실을 보도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닌 바로 밝혀졌네요. 두 번째 소식은 캐나다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최대 은행인 RBC가 독자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더 로직을 인용한 크립토클 글로브 기사에 따르면 RBC는 4건의 공개 특허 신청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또 은행 지점과 온라인에서 고객들의 암호화폐 구입 및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은행 계좌 개설 허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약 9천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캐나다 최대 은행인 RBC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데이브 맥케이 RBC 최고 경영자는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올해 밝힌 바 있습니다. RBC는 분산 원장을 사용해 고객들의 신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RBC의 특허 신청 사실은 캐나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공개가 됐다고 하네요. 밴쿠버 소재 아인슈타인은 1200만 달러를 넘는 부채를 진 가운데 올해 결국은 파산 신청을 했고 쿼드리가 CX는 최고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자산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평판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된 가운데 트립토글로브는 RBC가 신청한 특허는 고객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쉽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 같은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여줬는데요. 특히 RBC의 특허는 또 고객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사용해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또 그 암호화폐를 RBC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네오와 비체인 온롤로지 등 중국계 알트코인이 강세라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네오 등 중국계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암호화폐 시장에서 네오와 비체인 온톨로지가 장중한테 10%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마켓캡 자료 기준 네오는 뉴욕 시간 오전 11시 현재 7.6%, 온톨로지는 5.1%, 비체인은 13.4% 가격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는 시장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트레이더 패디 트세시는 네오가 지지 수준 확보 후 이전보다 더 높은 선에서 고점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CME 비트코인 옵션 출시를 내년 1월 13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옵션 출시 일자가 내년 1월로 잠정적 결정됐다고 합니다. CME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월 13일을 기해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대한 옵션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규제 당국의 검토 과정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발행에 관한 의미인데요. 그리스펀 전현중 의장이 밝힌 바 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발행이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CNBC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펀은 전날 중국 금융전문지 카이징에 주최한 연례 경제 전망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가의 공식 통화는 해당 국가의 신용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가장 성공적인 기술 대기업들도 미국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펀은 미달러화의 신용도는 어느 상태보다 높은 상태로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전혀 넘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고요.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그리스펀의 이 같은 발언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세계 주요국 중 처음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처럼 국내외 시사, 비트코인 시세와 소식들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